네, 다음 소식입니다.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6만 명 성매매 리스트를 토대로 실제 조직적인 대규모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병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SBS가 확인한 성매매 조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이른바 대포폰입니다. A씨와 성매매 여성들이 문자로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했다. SNS를 뒤져 남성의 신상을 파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도 공유했는데 SBS가 처음 공개한 6만 명 리스트에도 이 전화번호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6만여 명의 연락처 등이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이 조직이 만들어서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A씨는 SBS의 보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성매매 여성들도 대부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조직은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눈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됐는데 강남에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총책 37살 김모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한 차례 기각했던 체포영장을 내용을 보강해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